팀에 지금 윤호 형이 형이고 리더고. 창민이가 이제 막내인데 약간 윤호 형이 창민 씨를 약간 좀 모시다 싶을 정도로 눈치를 많이 봐요. 네. 정말? 윤호 형이 창민이 눈치도 많이 보고 창민이가 윤호 형한테 잔소리도 그렇게 많이 한대요. 잔소리는 이제 생활에서 흔히 있는 건데 아까 발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비슷한 게 있는데 요즘은 없어졌는데 급할 경우에 갑자기 신발을 신고 집안에 막 이렇게 아, 진짜로? 뛰어들어갔다가 나간다거나 아, 예의가 없네. 잘못했네. 제가 신발을 신고 막 이렇게 갔잖아요. 나간 동시에 문자가 띡 하나 와 있는 거예요. 딱 봤는데, 형, 이건 아니잖아. 딱 이건 아니잖아. 네. 문자로. 수만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, 내가. 아, 내가 분명히 신발을 신고 내가 거실 들어가면서 뭔가를 쳤나? 아니면 내가 신발을 신는 거에 대한 잘못이 있었나? 아니면 창민이가 나한테 말을 걸었는데 내가 무시를 했나? 동시에 세 가지를 막 생각하게 하는. 참다 얘기했습니다, 진짜. 이건 아니잖아. 때문에 제가 그 몇 년에 있던 생활 습관을 바로 바꿨어요. 창민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안무 연습하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봐요. 그러면 항상 아, 요 슈퍼주니어 연습 분위기가 이렇구나. 너무 부럽다. 이렇게 얘기 항상 하는데, 정말 슈퍼주니어에 들어오고 싶은데. 되게 부러운 눈빛으로 구경해야죠, 이렇게. 아니면, 슈퍼주니어에 들어오면 누군가 한 명을 밀어내고 들어온다면, 어떤 멤버를 밀어내고 싶은지. 네. 솔직하게. 아, 솔직하게. 아, 근데, 저희 둘 같은 경우에는, 이제, 좀, 사실 장난이나, 이렇게 유머러스한 친구들이 아니다 보니까, 되게 재밌는 친구분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그런 거 보면서 화기애애하고 좋아 보인다. 이제 제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부러움이죠, 동경이죠. 근데 아무래도 슈퍼주니어에서 한 명을 빼고 나간다면 누굴까? 겹치는 분야가 아니라서. 아무래도 친구이자 제일 만만한 이제 귀연 사랑하고 있어. 귀연이보다 참이 낫지. 쉽게 이별.